엄마가 얘기해줄까? 대우법이란 하자가 대인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말한대요. 그럼 대우법이랑 같은 의미를 쓰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? 잘 잤어? 지금 깬 거야? 은혜. 먹네. 응, 잘 먹네. 엄마가 주니까 맛있지? 응, 배고팠어요? 그게 뭐야? 아, 미안. 그냥 한번 입어봤어. 왜 남의 교복을 함부로 입어? 빨리 벗어. 시안이 우유 다 먹이고 벗을게. 지금 벗어. 네 옷 아니잖아. 쟤 맨날 울기만 해. 바보 같아. 아 뭐야. 아 토했잖아. 벗으라니까 안 벗고 뭐해? 옷에 다 묻었잖아. 아 빨아주면 되잖아. 완전 열받네. 도둑년이 줄 없다 큰 소리야. 내가 왜 도둑년이야? 남의 옷 몰래 입었으면 도둑년이지. 도둑년 아니야? 그만해. 싸우지 마. 오빠 너는 저 찐따가 뭐가 좋냐? 닥쳐라. 저 터지기 전에 방으로 가. 같은 편이다 그거지? 짜증나. 엄마가 나오래. 야, 엄마가 부른다니까? 아, 빨리 일어나. 어? 얘봐!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! 얼른 벌떡 안 일어나! 아이고, 저거 봐봐. 어? 설거지도 안 하고, 청소도 대충대충. 너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? 은호랑 은비도 안 하잖아요. 얘봐 얘봐. 네가 지금 은호 은비랑 갔니? 걔네는 학생이고 넌 주부야. 어? 주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그러는 거야. 몰랐니? 결혼하면 남자도 집안일 다 해요. 참나. 결혼한다고 남자들이 다 집안일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미쳤니? 은호한테 집안일 시키게? 학생은 무조건 공부가 우선인 거야. 엄마, 그만해요. 넌 가만히 있어. 너 잘 들어. 난 더도 덜도 말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할 일,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야. 다른 집 가서 물어봐라. 결혼해서 주부가 하는 일이 뭔가? 엄마, 나 수박 먹고 싶어. 알았어. 방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. 수박 먹기 편하게 잘라서 갖다 줘라. 안 들리니? 계속 그러고 서 있을 거야? 수박 갖다 주고